From head to toe.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뜻이죠. From head to toe. 토가 발가락이죠. 그래서 이 head 같은 경우에는 아니고 그냥 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이가 소리가 보통 이제 크게는 두 개로 이제 볼수 있는데, C, 바다 C 할 때처럼 E 소리 나는 것도 있고, head처럼 그냥 에 하고 나는 것도 있습니다. So from head to toe. toe 같은 경우에는 O 하고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요런, 우리 화요라방 보신 분들은 요 head랑 toe 요 부분은 다음 주 라방에서 아마 이 모음, 이중 모음 할때볼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근데 이 책은 애들이 진짜 되게 많이 좋아하나 봐요. 신랑분 자상하네요. 자상하죠. 네. 네. 자상합니다. 보고 있을 텐데 안 자상하다는 뜻은 아니고, 저는 뭐 남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약간, 가족 얘기 많이 하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Anyway. 자, Eric Carle. From head to to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자상하게 고릴라가 여기 머리 가리키고 있고,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From head to toe. 아이가 옆에 있다면, 있겠죠. 이제 우리 엄마분이 읽으실 때는. From head to toe. 읽고 한번더 읽을 때, 아이 머리를 from head, 아이 발가락 to toe.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죠. 가볼게요. 이 책은 동물들이 번갈아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의 대표되는 동작 같은 것들이 좀, 또는 모습 묘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알기도 쉽고 동물과 연결해서 또 아이들이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책이죠. Eric Carle From Head to Toe. 아, 여담인데, 에릭 칼 책이 브라운 베어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뭐였지? 브라운 베어리였던가? 그 읽을 때 제가 꼭 브라운 베어, what do you see? Pictures by Eric Carle. 이렇게 하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표지를 읽으면. 그래서 저희 아들이 뭔가 이 에릭 칼 책을 읽을 때, 표지 넘길 때꼭 자기도 모르게 Carle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뭐 들은 느낌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So, Eric Carle from head to toe. 와, 색깔이 많이 있어. 와. 지금 한창 색깔 책 읽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색깔 찾기 해도 되고요. Can you find all the red?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 있고, Can you find yellow? 아니면 또 조금 이제 큰 친구들은 What is your favorite color? color 관련 책 나올 때는 이런 거한 번씩 그냥 하시면 그냥 약간 통과 의례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아요. 요즘 저희 아이들은 그 color mixing, 그 에르베틸레 mix it up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또 이제 유치원에서 얼마 전에 무슨 컬러 믹싱 하는 그런 걸 배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색이랑 무슨 색 섞으면 무슨 색 되죠?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도 약간 이제 섞인 부분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빨강이랑 파랑이랑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 이런 것도 요 앞에서 조금 큰 아이들은 해볼 수 있죠. 죄송해요. 왜 이렇게 가렵지? 제가 로션을 새로 샀더니. 아, 가려. 네, 그래서, if you mix red and blue, What do you get? 이렇게 물어보시던지, mixing red and blue makes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페파피그의 페인팅 하는 내용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 애들이 처음에 이제 그걸 봤어요. 아빠는 그집 엄마 아빠는 왕년에 뭘다 잘했어. 그쵸? 페파피그에서.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림 그릴 때 빨강, 노랑, 파랑, primary colors.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팔레트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무랑 뭐 이렇게 사과인가, 체리인가 뭐 있는 나무를 그리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 할 때, 초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을 어떻게, 처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들판 그릴 때, 그래스 같은 거 그릴 때, 초록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아빠가, mixing blue, And yellow makes green.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있어요. 그다음에 mixing red and green makes brown.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여기는 되게 많이 섞인 부분이 없지만 어쨌든 mixing 뭐 green and yellow makes light green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 purple처럼 대부분은 mixing red and blue makes purple 이런 것도 조금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니까. Eric Carle from head to toe. 앞장에는 고릴라가 from head to toe 보여줬고,
여기는 아이가 from head to toe,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이거 요렇게 요렇게 해도 되고, 여기 남자애처럼 이제 우리가 바닥에, 저는 책을 들고 있지만 바닥에 앉아있거나 엎드려있거나 하면 이제 그 앉거나 엎드리거나 누운 채로 이렇게 머리랑 발을 동시에 잡는 이런 걸 하면 또 좋아요. 재밌어요. So, the first animal is penguin. 그쵸? 펭귄의 목소리가 어떨까요? 사실 목소리 변조는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뭔가 저는 펭귄이 약간 끼룩끼룩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목소리 편한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뭐 여기서 남자 목소리를 했거나 가이드를 드리지만 여자 목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보통 저는 우리 집에 있는 한국말, 저희 집에 있는 한국말 책을 읽을 때도 고릴라면 다 비슷한 목소리를 해요. 영어든 한국말이든.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뭔가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펭귄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끼룩끼룩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I am a penguin and I turn my head. 자, I am a penguin이에요. penguin. 펭귄 아니고 penguin이에요. And I turn my head. 근데 turn my head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쵸? 그 돌릴 때 약간 펭귄이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새가? 저 이걸로 이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읽을 때도 그림도 활용하시지만 읽는 엄마나 아빠가 동작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 선생님들끼리 약간 속된 말로 뭐 선생님이 200% 미쳐야 아이들도 100% 따라온다. 미쳐야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오버를 하고 열성적으로 해야 아이들도 확 끌려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I'm a penguin and I turn my head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읽으면서 몸을 이렇게 뭔가를 엄마 아빠가 움직이는 게 좋아요. I am a penguin and I turn my head. 우리 그 뭐지? 브레이크 댄스 배틀할 때뭐한 다음에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아이들한테 약간 극적인 장치를 주실 수 있어요. Can you do it? 이렇게 하면 애가 I can't do 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기 시작하면 너도 해봐 하지 않아도 뭔가 아이도 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장난스러우면.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I am a giraffe and I bend my neck. Can you do it? 여기서 제가 밴드를 이렇게 그냥 밴드라고 하지 않은 건 제가 상상하기에 또 그림이 나타내기에 길이는 목이 기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굽히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굽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나름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텍스트가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서 또 아이들이 밴드는 구부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물론 동작도 보여주지만 그 단어가 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살릴 수 있어서 저는 그런 걸좀 많이 활용을 하는. 아, 책 제목이요. From Head to Toe. 조다님. So, I am a giraffe and I bend my neck.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살려서 bend my neck. Can you do it? I can't do it. Or bend. 뒤로 할 수도 있죠. Bend backward. 뭐 수업이면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Bend forward.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아이가 이제 이렇게 밴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밴드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밴드가 여기서는 포인트예요. 약간 내가 기린이다 생각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밴드는 제가 밴드라고 늘려서 읽었지만 밴드는 아니에요. 자, 띵까띵까 연주하는 밴드가 아니라 밴드 라고 늘려서 읽을 수 있어요. 늘려서 읽기를 할때 주의하실 점은 그 모음의 음가가 바뀌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big 같은 경우도 이제 늘려서 크다라고 해주고 싶어서 big 할때 뭔가 big 해버리면 e가 돼버리죠. 그렇지 않게 잘 유지를 해서 big, band 이렇게 band 입 모양은 그대로 둔 채로 뭔가 이렇게 쭉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띠도 올렸더니 이렇게 밴드 늘려 있는 거를 어떤 분이 눈여겨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So, can you do it? I can do i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버팔로 나왔죠? 버팔로 목소리가 어떨까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했거든요. 옛날에 나몰라 그 개그 콘서트에 나몰라 패밀리야 왓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목을 긁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을 했어요. 그래서 I am a buffalo and I raise my shoulders. 제가 책에 있어서 안 보이지만 엄마도 읽을 때 뭔가 어깨 아파요. 이렇게 한번 뭐를 이렇게 보여주는 버팔로가 뭔가 화나고 날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캡쳐될까봐 겁난다. 웃긴 표정을 해서 I am a buffalo and I raise my shoulders. Can you do it? I can't do it. 아이들 보통 이렇게 귀엽게 하긴 할 텐데요. 어쨌든 raise my shoulders. 어깨를 이렇게. Raise my shoulder입니다. Show O예요. The shoulders. Raise my shoulders. I can do it. 이렇게 똑같이 얼굴도. 이번에는 monkey. 딱 monkey가 나오자마자 뭐로 시작합니까? 끽끽끽끽끽끽끽을 해야 되겠죠. 끽끽끽끽. I am a monkey and I wave my arms. monkey는 뭔가 약간 경박스러움, 약간 장난꾸러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 am a monkey and I wave my arms. wave my arms는 뭐 약간 이런 것도 될수 있겠고요. 팔을 뭔가 우리 이렇게 안녕하고 손 흔드는 것도 wave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도 뭔가 자연스럽게 wave 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막 이렇게 breaking 안 해도. 그래서 I'm a monkey. 끽끽끽끽. 일단 monkey 소리가 처음에 안 나오면 끽끽끽끽끽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끽끽끽끽끽. I'm a monkey and I wave my arms. Can you do it? 그러면 I can't do it. 애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뭔가 팔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가 다 붙어 있지만 이걸 한 호흡에 다안 읽으셔도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I'm a monkey and I wave my arms. 그리고 틀리지 않았더라도 강조를 여러 번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wave my arms죠. 여기 앞에서도 또뭐 있었죠? 뭐. 그 bend my neck 이렇게 동작이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wave my arms 쉬고 wave my arms I can wave my arms 계속 뭐 강화를 시키려고 일부러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여러분 하시면 좋겠죠. wave 어린 아가들은 wave만 하셔 동작 부분만 따셔도 wave arms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면 뭐 wave hips wave legs 물론 수업이라면 이제 애들이 서 있을 테니까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몸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놀실 수 있죠. Can you do it? I can do it! 웨이브 했어요. And now, seal. 일단 엉엉 정착하시고요. 저희 집은 seal 그 나올 때 우리말이든 뭐 영어든 seal은 다 이거예요. 비음. 그래서 엉엉을 장착하시고 I am a seal and I clap my hands.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Can you do it? 클랩이지만 이제 물 깨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하면 아이들도 I can do it! 또는 물개 따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엉엉이 있을 seal은 중요하고요. Gorilla는 이게 가장 저희 집은 고릴라를 뭔가 뜻하는 그 신호예요. 모든 책, 그냥 한국 책, 영어 책할거 없이. 그래서 I'm a gorilla and I thump my chest. 오! thump가 뭔가 이렇게 쾅 하고 치는 거예요. 발음은 th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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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mp. 그렇죠? 그래서 I am a gorilla and I thump my chest. 저희 집은 후후 우우. Can you do it? I can do it. 뭐 이렇게 아이들은 박자가 없이 치지만 저는 할때막 이런 것도 별걸 다 하네요. 뭐 이런 거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리듬을 찾으면 또 그게 나름 재미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썸프 집에서 뭔가 같이 하는 리듬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거 하시면 재밌어요. So thump my chest. 썸프 하는 거 기억하시고. Meow. I am a cat. And I arch my back. Can you do it? How does he arch? 흰지 쉰지 모르겠지만 arch 어떻게 해요? 이거 요가할 때 무슨 고양이 자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저희 애들 해보니까 저희 애들은 이걸 못하대요. 안 해본 동작이라 그런지 이 그림을 보면서 arch 하는 것도 이거 아니고 약간 그 엎드려 뻗쳐 있잖아요. 그 자세 하더라고요. 제가 배를 이렇게 들어줘도. 근데 막 아, 등을 구부려야지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이 노는 게 중요하고 엄마가 정확한 거를 보여주거나 고양이 이렇게. Arch가 우리가 말하는 아치형, 그 아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Arch를 보여주시면 돼요. I am a cat. Meow. And I arch my back. Arch, arch, arch my back. 했다 치고, Can you do it? I can do it. 고양이 흉내입니다. Crocodile. 저희는 악어가 이제 입을 딱딱 이렇게 하는 걸 해서 이제 아기 때부터 악어는 악악이었어요. 왜냐면 악악하면 악어랑도 좀 잘 연결돼서 그냥 저희지만 악악 악어 이렇게 목이 쭉 기린 뭐 풍풍 고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모국어 아기가 되게 어리다면 이제 막 7, 8세 된 애들 됐고 지금 하시긴 좀 그렇지만 아기가 지금 어리다면 평소에 말을 할 때 약간 앞에 그 수식되는 말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 것처럼 저희는 악악악어, 입이 쩍 하마, 뭐 멍멍 강아지, 뭐 또 뭐 있었지? 뱀은 제가 날름날름 뱀. 예전에 한번 저 이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뭔가 동작이나 명사나 이런 거 앞에 특징적인 걸 조금 하나씩 이제 붙였어요. 애기라서 그랬겠죠, 제가. 뭔가. 근데 그런 걸 하면 좋은 점이 한국 책이나 영어 책이나 그런 뭔가 시그니처가 있으면 영어로 갔을 때 악어야 라고 하지 않아도 악, 악, 크로커다일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악, 악, 악어였던 거랑 연결돼서 1대1로 이렇게 뭔가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잘 금방 캐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악어, crocodile, 하마, hippo. 이렇게 우리말로 영어 단어, 한국어 단어가 1대1로 딱 떠오르게 매칭되고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거는 단어 테스트를 할 때 좋은 거지 더 좋은 거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 그쵸? 그게 뭔지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I am a crocodile. And I wriggle my hips. Wriggle은 약간 꼼지락꼼지락 뭐 이런 이렇게 흔들흔들 뭐 꾸물꾸물 이런 게 다 돼요. 그러니까 wriggle 같은 경우에는 악어가 생각하면 몸이 이렇게 긴데 바닥을 길 때 보면 몸이 일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wriggle my hips. Can you do it? I can do it. 그래서 엉덩이를 그냥 이렇게 이제 누워있으면은 이렇게 팔 붙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엉덩이 제가 앉아있어서 힙은 못하지만 그래서 힙을 하면 돼요. 우리 힙라고 하는 힙은 뒤에 엉덩이 아니고요. 참고로 이 양쪽에 골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양쪽 여기를 힙이라고 해요. 근데 요쪽 있어서 힙스라고 이렇게 그 복수형으로 쓰는 겁니다. So, I can wriggle my hips. 네,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머리카락이 있어서. 자, 이번에는 camel입니다. camel은? 약간 표정이. 코평수도 넓히고 약간 뭔가 여기가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I am a camel and I bend my knees. Can you do it? 요거는 사실은 이제 엄마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앞에 하도 뭐를 해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해서 이제 저희가 읽은 책에서 Bend My Knees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책에서는. 근데 애들이 이거 보고 그냥 따라 그림 보고 따라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Bend My Knees
Can you do it? I can do it. 그래서 약간 뭔가 저는 여기서 그 약간 왕자가 이렇게 아니면 신하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그게 밴드.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밴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남자 청혼할 때 말고는 우리나라 뭐.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 마이 위에 살때 이런 장면을 이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오늘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 밴드, 그 드래프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넥 밴드 하는 거랑 요거랑 밴드가 두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는 거. 여기도 무릎을 구부려서 사실은 이제 앉은 거기는 한데요. 어쨌든 on one knee이긴 하지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낙타도 뭔가 낙타의 특징. camel. camel은 뭐 그렇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Now, pwing! I am a donkey and I kick my legs! 이거는 뭐죠? 코코몽의 당근난 당나귀 캐로 아시죠? 나는 약해로 그거 생각하시고 약간 목을 약간 뒤집는다 생각하시면 Pwing! I am a donkey and I kick my legs. Can you do it? 이거는 그냥 킥게 아니에요. 당나귀들은 어떻게 해요? 앞발을 짚고 제가 상 흔들까 봐 여기는 못 하겠는데 앞발을 짚고 뒷발을 차는 거예요. 그렇죠? 앞발을 짚고 뒷발을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랑 엎드려서 요 그림처럼 요렇게 킥하기. 왜냐면 우리 수영할 때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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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것도 킥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당나귀의 특성을 살려서 완전 반동을 줘서 뒷발을 완전 빵 이렇게. 네. 제가 지금은 못 하니까 엉덩이까지 보여드리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땅키 목소리 그렇게 하시면 돼요. I am a donkey and I kick my legs. 근데 이걸 너무 가늘고 잘게 떨면 또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Can you do it? I can do it! 펑펑 발 차시면 되고. 부우죠. 엘리펀트는 부우. I am an elephant and I stomp my foot. 뭔가 코끼리는 말을 느리게 할것 같아서. Stomp my foot. Stomp. Stom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an you do it? I can do it! 쿵쿵쿵쿵. 애들 원하는 대로 한 발, 두발 많이 쿵쿵쿵쿵 하시면 되고요. 왜 배타임 하면 안 되는지 알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건 그냥 편한 목소리로 하시면 돼요. I am I and I wiggle my toe. 발가락을, 제가 고민했는데, 발이라고 해주세요. 발 들긴 좀 실린 것 같아서. 그래서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wiggle my toes입니다. I am I and I wiggle my toe. Can you do it? 꼼지락, 꼼지락. I can do it. I can do it. 패럿이죠.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동물이 물어보고 애들이 뭔가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나는 나야. 나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어. 너할수 있어? 패럿이 옆에서 I can do it. I can do i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패럿도 그냥 귀여운 목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피드에 이제 올릴 때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목소리 변조가 너무 어렵다 하셨어요. 이 얘기도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다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걸 너무 목소리 변조가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서로 다른 동물이기 때문에 앞에 동물의 목소리랑 그 다음 동물의 목소리만 똑같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입체감을 주고 아이들이 책이 재미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 변조를 많이 하지만, 뭐, 꼭 그렇게 막 목소리를 막 다이나믹하게 해야 되냐?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감정 표현에 더 치중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왜 되게 차분하고 여성스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되고 싶은 모습. 차분하고 약간, 왜또 기억이 안 나요? 섹스 앤드 시티의 그 샬럿처럼 뭔가 여성스럽고 약간 그런 우아한 이런 모습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또 이게 되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혼자 하는데도 부끄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책을 이렇게 못 읽어주면 어떡해요? 아빠가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못 읽어주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저처럼 이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건 동물 성별도 없잖아요. 이 동물은 지금은. 그러니까 앞동물과 뒷동물만 이렇게. 여성 여성 합니까? 꽃가시님. 네, 이렇게 앞동물과 뒷동물만 목소리가 안 겹치게.